자세히 보면 곱슬기도 있지만 이런 데 보시면 여기는 거의 곱슬기가 없잖아요. 대체로 보면 결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나가지고 더 곱슬기가 부지시하고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데, 보시면 얘는 이쪽 결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쪽 결을 가지고 있고, 얘는 또 이렇게 내려오고, 얘 또한 뒤로 가고, 얘는 또 앞으로 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서로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곱슬이 더 심해 보이는 것도 있고, 뒤통수를 살려주면 쉐입을 목 쪽을 안쪽으로 넣어서 올려주면 되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 이런 뼈들이 튀어나온 부분이 많고, 여기 윗부분은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쪽으로 똑같이 자르게 되면 여기가 훅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살려놓으면서 나중에 질감 처리 같은 경우 튜닝 가위 같은 걸로 사용해서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보시면 그랜나루가 길게 나는 그 유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되게끔 밑에는 길이를 킵을 해주고, 앞쪽은 어차피 여기에서 끊기기 때문에 되도록 살짝 길어 보이게 하려면 이 부분을 살짝 오려주시면 훨씬 더 긴 느낌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도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오히려 훨씬 브랜나루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뼈 자체가 광대가 여기 높기 때문에 브랜나루가 여기까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 높은 부분이 딱 맥시멈이긴 한데, 여기까지 선을 만들어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꼬부라지는, 위에부터 꼬부라지는 곱슬기가 많거든요. 이런 결대로 빗질을 살살살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웨이브져 있는 곱슬머리들을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나중에 다운펌을 하시더라도 더 잘 깨끗하게 앵길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꼬부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해주셨다가 다운펌을 했을 때 간혹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결대로 지금 결로만 잘랐어도 더 이렇게 안기는 게 보이시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위에 머리를 자를 건데, 위에 머리는 커팅을 하실 때 길이를 먼저 자르시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 앞머리만 깨끗하게 잘 잘라놔도 그렇게 막 곱슬이 막 이렇게 부해 보이진 않거든요. 물을 뿌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내리신 상태에서 이제 털어주시면 모델분이 가지고 있는 결이 있어요. 가마나 막 이런 부분, 뼈가 어디가 높고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뼈가 높으니까 벌써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뭉쳐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런 데나 이런 데나, 그리고 이런 코너 부분들이 뭉쳐있는 부분을 돌면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앞에는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설정해서 맞춰주시면, 지금 보시면 머리가 이쪽이 되게 많아요. 길이감이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감, 앞머리 빼고 난 다음 길이감을 제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보시면 이런 안쪽이 곱슬머리가 되게 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아예 모류를 조금 내가 올려서 손질하고 싶거나 내려서 손질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안쪽을 퍼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하실 때는 꼭 이제 결을 잘 맞춰주셔서 질감 처리를 해주셔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부분이나
이게 보시면 점점 부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본무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본무를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뒤에서 앞으로 따로 얼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녹인다고 생각하시고 열을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싶어요.